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는요, 피아니스트로서 즉흥 연주의 대가이자 또 리스트로부터는 세계 최고의 오르간 주자라는 찬사를 받았던 생상스가 1886년에 발표한 그의 대표작입니다.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들으실 백조는요, 고전적인 우아함이 느껴지는 곡이죠. 그럼 정재윤 씨의 첼로와 조혜정 씨의 피아노 연주로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 청해 듣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 정재윤 씨의 첼로와 조혜정 씨의 피아노 연주로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 감상하셨습니다.